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후! 방금 전까지도 방송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요리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후라이드 두 마리를 시킨 요 멕시카나 치킨이에요. 오늘 말복이잖아요. 그래서 말복 그 이벤트로 요기요에서 지금 5,000원 할인 쿠폰이 여러분 있어요. 8시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한 1시간 남았네요, 여러분. 할인 많이 받으셔가지고 최대 8,000원, 9,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기요에서 치킨 배달 한번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몇몇 가지만 되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셨죠? 꼭 말복에 나는 닭을 먹어야 해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싸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원래 가격은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24,000원인데 저는 7,000원 할인 받아가지고 17,000원에 요 두 마리를 구매했습니다. 후라이드로 만약에 양념이나 다른 양념을 더 하면 추가 비용도 들었겠죠? 저는 17,000원에 두 마리 구매했으니까 멕시카나예요, 멕시카나. 여러분도 맛있는 치킨 싸게 구매하셔가지고 맛있게 말복 즐겁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은박이님 안녕하세요. 한번 먹어보자 이제. 닭다리부터 어디 한번 뜯어볼까? 아, 다리. 8,500원, 대박, 한 마리. 오, 진짜? 크, 계산 빠르다. 자, 여러분들, 아, 다리야. 내가 또 요 다리 또 한번 이렇게 또, 갈라가지고 또 여기 안에 속살을 또 보여줘야 되나 또. 이거 봐봐. 약간 붉은 색깔 이런 애들은 덜 익은 게 아니라 엄청 싱싱해서 그래요. 진짜 싱싱한 닭은요, 약간 익었을 때 이렇게 붉은기를 띄어요. 맛있겠지? 분홍 색깔 같이. 어떡해. 어떡해. 냄새!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로. 여러분, 아, 미쳤어. 와. 왜 안 먹어? 자. 아, 이거 따뜻해라. 와, 말도 안 돼, 진짜. 여러분, 빨리 닭 먹어요, 닭. 아우, 손잡이는 요 소스에 찍어갖고. 와. 말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이에요. 그럼 말해 먹을 거야. 이거. 자, 여기 아까 전에 새우랑 요거 파스타 조금 있었던 거 먹고. 아우, 나 진짜 얄밉지? 여러분, 미안해요. 그렇지, 말복일 때는 빨리 시켜야 돼. 날개. 날개. 어우, 날개. 머리 쫙 뜯어가지고, 뜯어줘라. 힘을 내라. 오호호, 와우!
여기 나에게 손 있는데. 양념 찍어가지고. 매니저님의 매니저도 계셔. 소금 살짝 찍어볼까? 여기 소금파. 자, 여기 소금파. 와, 여러분 소리가 대박 사건이다 이거. 근데 여러분도 먹다 보면 이게 어디 뼈인지 딱 알아요. 여기 봐봐. 요거 딱 보면 모르겠죠? 이건 딱 허벅지 다리야. 왜냐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뼈가 딱 보여요. 여기 안에 요거 동그라미 뼈. 요게 딱 그 허벅지 딱 그 뼈거든요. 딱 그. 딱 거기거든. 요거 딱 뜯어 먹으면 진짜 맛있지. 소스 딱 찍어갖고. 맞아요. 뻑뻑살을 지금 먹어야 돼요. 뻑뻑살은 지금 먹어야 나중에 뻑뻑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놔두면 나중에 뭐 치킨 그거 뭐지 볶음밥 이런 거 해서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할 대로. 자. 아. 멕시카나. 호식이랑은 튀김옷이 좀 달라요. 호식이랑은 튀김옷이 조금 달라. 이거는 약간 일반 그 브랜드 치킨처럼 튀김옷이 굉장히 그 이제 뭐 이게 크리스피한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약간 호식이는 조금 더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옛날 치킨에 가깝다? 오, 여기 가슴살. 닭가슴살 파. 오, 여기 가슴살. 빨리, 어떻게 빨리 가져가. 봐볼래? 봐볼래, 이거?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 대박 사건. 오, 부드러워. 촉촉해. 다 못 먹어. 아우, 저도 제가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자. 자. 제일 좋아하는 무의 껍질. 치킨 껍질. 아우, 와우. 치킨 껍질이지. 보면 진짜 놀리는 것 같겠다. 그치? 여러분,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맛있을 뿐이에요.
가슴살 소금 살짝 찍어서. 아 또. 좋아 보인다고요? 많이 건강해져 보여? 근데 귤님 언제 오셨어? 아 성인 옷? 아니 그건 아니고 원피스. 이런 원피스예요, 원피스. 약간 바캉스 룩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다.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입어도 전혀 야해 보이지가 않아서 괜찮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입으면 진짜 야해 보이잖아. 근데 나는 뭐 뭐가 있어야 야해 보이지. 별로 야해 보이지가 않아갖고. 핫다 뜨거러 뜨거러. 원피스 바지가 없어. 어떡해 이 닭가슴살 파.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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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요. 내가 찢어줄게. 먹기 좋게 닭가슴살 찢어줄게. 얼른 얼른 가져가. 아 뜨거워. 크림 소스에 오케이. 이렇게. 와. 콜라 엄청 큰 거 같음. 콜라가 왕 큰 거 오네요. 다리 날개. 여기 날개 다리 아까 여기 또 있어. 여기 다리 다 가져가요. 여기다 다 놔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가져다가 드세요. 목? 어? 목이 안 보인다. 이따 찾으면 드릴게요. 왜 모가지가 안 보이지? 어 모가지. 어 내 사랑 모가지. 모가지 안 보이네. 어 모가지 없어. 이따 찾으면 드릴게요. 모가지가 없어. 나도 모가지 좋아함. 물 좀 딸, 그 얼음 좀 갖고 올게요. 목 마르니까. 웬만하면은 뭐야? 웬만하면은 그냥 물 먹으려고 그랬는데 더워서 안 되겠다. 얼음물을 먹어야지. 얼음물 좀 따라 갖고 올게요. 아우 더워라. 뜨거운 거 먹으니까 아우 얼음물을 안 먹으면 안 돼. 얼음물. 얼음 얼음. 아이고.
다들 치킨 좋아하시는구나. 아주 그냥 치킨에 환장하는 사람들 다 모였네. 여기 있었던 내가 만든 왜 요 파스타가 찬밥 신세가 됐지? 곧 사라질 후라이드요. 맞아. 곧 사라질 후라이드. 파스타면. 전복. 전복 맛있다. 게살 몽땅님 안녕하세요. 나 게살 좋아해. 나한테 게살 몽땅 발라줄 수 있어? 제가 만든 거. 두 가지 만들어가지고 합쳤어요. 그건 안 된다고? 슬프네.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치킨. 대신 내가 닭다리 줄게. 게살 다오. 이분도 지원하셨네, 아프리카에서. 뭘 지원해? 야, 나도 지원해줘! 나 아프리카에서 지원받은 거 일도 없어. 뭘 지원했는데? 나도 내놔. 파스타 소스 발라갖고. 한 방에. 원샷. 치킨이 왔대. 닭다리는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먹으면 너무 아쉬워. 사라져버려가지고. 하지만 우리에겐 닭다리가 4개나 있으니 행복하지. 와, 이거 봐. 닭, 그, 날개. 와, 날개 보석. 응? 혼자 두 마리 다 드세요? 글쎄요. 일단 먹어는 보는데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파스타 맛있어 보여요? 몽땅님 자주 와요. 자주 오세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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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갖고. 양념 소스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양념 절반 딱 발라갖고. 흐흐. 중국 짜면은 뭘 해 먹어도 맛있어. 진짜. 냉짬뽕. 중국 냉면은 맛있대요. 먹을 게 복숭아뿐이라고? 아, 로미님이 치킨 왔다는 게 아니야? 난 로미님 집에 치킨이 왔다고. 나도 복숭아 좋아함.
지금 복숭아 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딱딱이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물렁이가 더 좋음. 몰랑몰랑한 거 있잖아요. 추룩추룩 먹는 그 맛이 있지. 아, 정말.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산 1시간 반 타고 역기 550개, 스쿼트 50개, 윗몸일으키 100개 하는데 왜 안 빠지노? 그렇게 하고 저처럼 치킨 두 마리 시켜 먹잖아요? 그럼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먹고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고 배고파가지고 뷔페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먹고 이러면은 그 진짜 건강한 돼지 되는 거야, 진짜야. 더 단단해져. 저 아시는 분도 아침마다 요거트만 드신대요, 자기는. 근데 요거트에 시리얼 타먹어, 과일 타먹어, 견과류 타먹어, 건과일 타먹어, 거기에 미숫가루 타먹어. 완전히 단단하게 살이 딱 붙어가지고 살이 안 빠진대요. 다이어트 음식 먹는데. 내 65는 남자가 너무 마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65kg면은 말랐는데? 아닌가? 내 생각인가? 남자가 65kg면은, 나는 살 없는 사람 별로 매력 없어. 너무 마른 사람은 좀 나는 별로 내 이상형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반지야. 이거 은근 비싸요. 요즘 맨날 옛날 애기들 반지 뭐 500원, 100원, 노노 이거 3,000원짜리야. 비싸. 다들 맛있는 거 시키셨어요? 이런 거 맛있어. 조그만한데 이렇게 살 있는 애들. 다들 맛있는 치킨 드시고 계시나 보다. 우리 함께 먹어요. 이런 애들 너무 좋아. 뭔가 치킨 껍데기가 이렇게 딱 보이는 애들. 아우, 이런 애들 진짜 바로 뜯어 먹은 치킨 껍질이지. 일단 뭐 청첩장은 보내봐요. 올 사람은 오겠지.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다. 괜히 청첩장 보내면, 이게 무슨 돈 벌라고 보내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안 보내면 서운하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애매해요, 사람이. 잘했어. 무궁화 깎았대. 잘했어. 밖에 이제 비 오려고 그러나 엄청나게 그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요. 모르겠어요.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올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완전 순살이다. 로미님 일로 와요, 빨리. 로미님 빨리야. 지금 그대 거야, 그대 거. 그대 거, 그대 거. 얼렁, 얼렁, 당장. 지금이라고. 자, 가슴살. 얼른 가져가! 와, 이거 완전 왕순살이야. 미쳤어, 가슴살. 와하, 우하, 우하. 내가 먹어줄게. 크림소스 찍어갖고. 몽땅님 이거 좋아하죠? 몽땅님도 이거 좋아해갖고 오신 것 같아. 우리 회장님 또 오셨다. 또 나, 말복이라고 또 챙겨주시려고 오셨네. 아,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 멕시카나. 멕시카나. 요즘 바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은. 요거 새우 하나 뜯어 먹어볼까? 여러분, 저손 깨끗해요. 뭐 손으로 집어먹는데 더럽네, 어쩌네. 그러지 마요.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더럽지 않아요. 저손 엄청 깨끗합니다. 요리하는 사람이라 손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집에 오셨다고요? 얼마나 힘들어. 덥고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쿡방도 있고 먹방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기 안에 내장. 와, 이거 완전 랍스타급인데? 이거 내장. 이거 안에 미쳤어. 어떡해. 복숭아 은근 배부르다고? 어머, 우리 또 아리짱님 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또 오자마자 화내겠지. 뭐여? 오늘 치킨이요, 뭐여? 말복인데 치킨 뜯는 거요, 뭐여? 음성 지원되는 듯한 느낌. 자, 우리 몸보신 해야 되는 우리 아리짱님을 위해서. 자, 아. 새우와, 새우와, 아. 먹어줄게. 너무 맛있다. 아주 그냥 새우가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요 블랙타이거 새우는 진짜 껍질이 세요. 쎄가지고. 껍질째 원래 저는 잘 먹거든요. 근데 얘는 좀 힘들어요. 다 부셔 먹어야 돼. 안 그러면은 너무 억세.
더워서 얼벗고 있다니. 순간 나? 아, 나 오늘 왜 그러냐고? 아, 저 피서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피서철 느낌처럼 뭔가 부산 해운대 비치에서 먹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좀 입어봤어요. 여긴 바닷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치마. 원피스야, 원피스. 원피스. 좀 입어봤어. 피서는 못 가도 이런 식으로 좀 입어봤어. 오! 양념 찍어가지고, 촤. 여러분 귀에 지금 안 들려요? 잘 들어봐봐요. 들리지, 들리지? 이거 사람들, 그 착한 사람 귀에만 들리는 갈매기 소리예요.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엄청 착한 사람들이야. 어머, 기숙사 고립됐어? 저기 기숙사에 배 좀 띄워라. 탈출 구하러 가자. 고립된 로미님 구하러 가자. 배 띄워라. 일요일날 세상에 기숙사에 고립이라니. 내일 또 출근한다는 소리잖아요. 아, 진짜 듣는데 싫다. 면 좀 이렇게 놔두고, 여기 살 좀 하나 좀 뜯어보자. 당장 우리 쫓아갈 기세.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볼까? 면을? 이렇게?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와, 맛있겠다. 여러분. 자. 아, 먹어보자. 쌤, 오늘 포식한다. 나 진짜 오늘 포식이다, 정말. 말복, 이 정도 먹었으면 더위 나자. 안 그래? 여러분, 이제 소리 나도 어쩔 수 없어. 나 코 풀 거야. 내가 맨날 소리 끄고 풀었는데, 못 살겠어. 아, 코가 더러워가지고. 너무 맛있구만. 링님 안녕하세요. 이 집 진짜 닭 싱싱하다. 멕시카나 에요. 멕시카나. 여러분 15분 남았어. 요기회에서 8시까지 5,000원 할인 쿠폰 주니까요. 최대 8,000원, 9,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8시까지니까 지금 빨리 시켜요. 모든 치킨은 안 되고, 그, 할인하는 치킨들이 있어요.
알지? 나도 7,000원 할인받고 시켜가지고, 원래는 24,000원인데, 배달비 포함해서 24,000원인데, 17,000원에 시켰습니다. 닭다리 여기 두개 있어요. 지금 골라 먹고 있어, 맛있는 것만. 복숭아 은근 배불러, 맞아. 어플로 시켰어. 근데 그 어플이 계속 그거 났어요. 사람들이 하고 시켜가지고, 주문하면 취소되고, 주문하면 취소되고. 진짜 오전 4기? 7.8기가 아니라, 아니야, 4전 5기야. 하여튼, 5번 전화해갖고, 마지막에 됐음. 4번 빠꾸맞고. 하고, 파스타가 다 됐는데, 치킨이 안 와가지고요. 5,000원 할인? 그래. 이왕이면 할인받고 먹으면 맛있지. 요기요. 새우가 왜 튼실하겠어요? 알지? 어디 새우인지? 클래미 블랙타이거 새우라 튼실합니다. 진짜 커. 왕큰 새우. 손바닥만한 거. 아껴 먹고 있어요, 지금. 얘를 세워놓으라고? 서랍. 안 쓰고 싶대. 오늘 피곤한가 봐. 아리짱님 놀다 왔대. 부럽구만. 유빈이 안녕. 파스타에 치킨. 요것도 맛있지.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우리 치킨 들어간 크림 파스타 많잖아요. 비피니? 망가빵도 믿고 싶다. 응. 요즘 산장요? 요즘 산장은 거의 펜션 같더라. 그죠? 응. 이거 목구멍이 너무 할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뭐안 그러겠지만 바가지 요금이 너무 많아갖고.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 아, 자, 아리짱님 모가지. 아까 또 누가 모가지 주라고 했는데. 자, 모가지. 계곡물로 수영장 만드는 거. 아, 그거 좋지. 그거 은근 좋지. 엄청 물 시원하잖아요, 그 계곡물이어가지고. 아, BBQ는 없어요? 우리 주환님 맨날 오셔서 감사해.
왜 비비큐는 목을 안 주지? 목 먹는 재미가 또 있는데 목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만 찾거든요. 맞아, 서운해. 모가지 쓰이 찝어먹는 맛이 있는데. 점점 비어간다.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 그거 두 개 먹으면 다 먹은 거지. 일단. 이쪽에도 모가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자, 왕모가지. 여기 모가지 하나 있어. 이거 제가 막 은근 막 뒤져서 그런데 정말 실하네요. 진짜 그 두 마리가요. 엄청 실하게 들어있어. 막 보면은. 안에 살도 진짜 크고. 가슴살이다. 가슴살. 이 촉촉한 거 보여요? 가슴살 촉촉한 거? 가슴살 이렇게 촉촉해야지. 안 그러면 뻑뻑해서 못 먹어요. 이 집 진짜 잘 튀기네. 안에가 육즙이 살아있어. 진짜 잘 튀기셨네. 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면 이 사장님은 닭을 튀길 줄 아는 거야. 세상에 가슴살 이렇게 촉촉히 튀겼으면 말다 했지. 치킨 시켜 먹는다. 너 빨리 시켜요. 8시까지니까 지금 시켜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 5분 남았어. 닭가슴살 놔뒀다가 볶음밥이랑 해드시면 되는데 왜 버려. 그럼 차라리 닭가슴살 없는 걸 시켜요. 그 허니콤보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랑 날개만 오는 거. 맞아. 닭궁합 잘 맞는 사람들 있어. 내가 안 먹는 거 먹는 사람이 나랑 궁합이 잘 맞는 거야. 똑같이 닭다리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 봉봉이님 안녕하세요. 난 그래서 가슴살 먹는 우리 로미가 좋더라. 이거 다 먹어주는 우리 로미가 사랑스러워. 난 다리살이 아니라 허벅지 파거든요. 그 제 친동생도 가슴살 파. 음흠. 날개. 야. 여러분 반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많이 시키자. 어때? 우리 여보 치킨 한 마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궁합이 맞네 안 맞네 할 그거예요? 인당 1마리 어때? 그래갖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그리고 냉겨 먹기 싫은 거 어때? 그냥 막 시켜. 응? 인당 한 1인 2마리씩 시키면 싸울 일도 없어. 궁합은 개뿔. 우린 궁합이 다 맞아.
뭐 이거 먹네 저거 먹네 눈치 보지 말고 다 시켜 다 시켜. 치킨 치킨 도넛은 안 만나야지 그지? 응? 집에 있어야지. 막 시켜 막 시켜. 이건 근데 로미가 먹어줘. 봉봉이님이 먹어라. 난 이거 남길 테니까. 네, 들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스 묻혀가지고. 막 시켜 막 시켜. 아주 그냥 그럼 막 서비스로 막 콜라랑 이런 것도 엄청 올 거 아니야. 내 콜라랑 다 먹어요. 내가 막 줄게. 오랜만에 치킨 먹어 맛있다. 모가지는 여러분 늦게 먹으면 안 돼요. 빨리 먹어 맛있어요. 특히 모가지 뼈 발라서 드시는 분들은 늦게 먹으면은 뼈가 잘 분리가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돼. 근데 나는 다 먹으니까. 이제 한 3분 남았나? 요기요 시키실 분들 빨리 시켜요. 5,000원 할인 받아가지고 시키면은 은근 뭔가 보상받은 느낌이야. 20초? 77이 아미님 안녕하세요. 맞아. 그렇다고 닭이 막 뼈아리 닭이 오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게 이제 많이 시켜 먹으라고. 나름 이벤트라고 그러죠. 날개. 맞아.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돼. 왜냐면은 이제 여름에 막 시팔이 생기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 빨리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건 멕시카나? 저녁을 조금 덜 드셨나 보다. 빨리 야식 먹어요. 후라이드. 여기에 찍어 먹으려고 제가 후라이드를 두 마리 시켰어요. 와, 이건 좀 남겨놔야겠다. 진짜 완전한 가슴살이다, 이거. 와, 진짜 왕가슴살. 나도 이만큼 가슴살 있었으면 좋겠다. 와, 나도 가슴살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난 가슴살이 등살인지 가슴살인지. 아, 모르겠어. 아, 몰라. 저는 후라이드, 이거 크림소스. 요게 또 마요네즈의 느낌이 나면서 맛있지. 맞아요. 치킨 브랜드 진짜 많죠? 이건 멕시카나예요. 멕시카나. 치토스 치킨인가 있는데. 허니콤보가?
달달한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니콤보 많이 좋아하시죠? 약간 간장치킨인데 조금 더 달콤한 느낌? 자메이카. 링크님 안녕하세요. 신메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신메뉴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셔. 아줌마님 몇 살입니까? 아줌마 나이 알아서 뭐하게. 실례되게 말이야. 와, 징그럽게 많이 먹다. 양이 여러분 아직도 많아요. 엄청나게. 이거 봐봐. 이거 봐. 두 마리인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마누라 할매 같은데. 왜 갑자기 마누라 디스합니까? 갑자기 마누라 디스는 왜 하는 거야? 마누라 의문의 1패.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요. 다녀왔습니다. 코를 너무 시게 풀었어. 갑자기 마누라 디스를 하다니. 어우 간지러워. 아, 모기가 물었나. 다리가 간지럽네. 아, 뭐부터 먹어야 되지? 난 원래 맛없는 거부터 먹는 편이라. 난 원래 맛없는 거부터 먼저 먹는 편이라. 마누라를 사랑해주세요. 갑자기 마누라 옹호하는 팬클럽 생김. 설마 칠칠님이 민수님 마누라예요? 부부가 여기 와서 싸우네. 가슴살. 다른 사람이랑 먹을 때도 맛없는 것부터 드세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래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근데 막 내가 좋아하는 허벅지살이나 닭다리살을 먼저 먹으면 그냥 난 먹여요. 그냥.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한마디 해. 나 원래 맛없는 거 마지막에 먹는데 이렇게. 미안하라고. 아내 부분 앞담화는 뭐야? 앞담화 너무 웃기다. 아, 대놓고 욕하는 거야? 그래 욕하지 마. 아직까지도 내 사람이잖아요. 응? 이혼하고 나서도 욕하지 마.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내 사랑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직. 맛있어.
여러분, 나 오늘은 진짜 말복이니까 말복 기념으로 나가 콜라를 먹을까? 말복 기념. 가지 마요, 남편님. 여기 있어요. 뭐 하려고 가? 내가 함께 놀아요. 내가 그런 의미로 가슴살 줄게. 가슴살 여기다가 좀 발라갖고 찍어 먹어야지. 콜라 먹지요? 그래, 먹어보자. 얼음을 조금 더 넣고 콜라를 먹읍시다. 더우니까. 와, 오늘 얼음 많이 먹네, 나. 얼음. 얼음이 덜 녹았어. 하도 꺼내 먹어가지고. 얼음이 얼을 시간이 없네. 아주 그냥. 내가 하도 꺼내 먹어서. 얼음이 얼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요. 이제 소금구이 나오면은 우리 또 이제 새우 먹어야지. 새우철 되면 또 새우 먹어야지, 우리. 오늘은 콜라를 먹어보자. 오늘 말복 기념으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여러분 자. 얼음 콜라 자. 먹어보자. 이거 목구멍 따가라. 맥주? 맛있었겠다. 그러니까 저 원래 콜라 안 좋아해요. 탄산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너무 입이 달아져. 입이 너무 달아. 단걸 많이 먹으면은 얘네들이 물려져요. 딸기? 귀걸이는 뱀 가죽. 패션. 오늘 제가 왜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냐면은
저는 피서를 이번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나름 피서룩을 좀 입어봤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아니야. 딸기가 드시고 싶으신가 보다. 왜 말태도가 왜안 좋았어요? 오늘 불쾌지수가 높으신가 보다. 부산이면 사드림. 나 지금 마음만은 해운대인데. 나 지금 마음만은 해운대예요. 여러분 이거 소리 안 들려요? 이거 소리 안 들려? 여기 해운대예요. 마음만은. 나 지금 엄청 지금 호캉스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우, 아주 맛있는 애들만 남았어. 멀어요? 내가 해운대예요. 내 지금 마음은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미님 귀에는 들리잖아. 여기 부산입니다. 뭔데? 뭔데 팽갈 반하는 건데? 맛있어. 지금이라도 얼른 시켜요. 아, 난 여기다 물좀 타야겠다. 콜라에 왜 물을 타냐고? 얼음 타나 물 타나. 너무 다니까. 너무 다니까. 그래도 맛있어. 와, 은근 두 마리 지금 순삭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난 아니야. 우리 회장님 바쁘신가 보다. 껍질 좋아하는 사람. 소리 들어봐요. 와, 미쳤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게. 난 노래처럼 들렸어. 힘들어요 이거 있잖아. 요즘 그거 수면금지곡처럼 계속 머리에 맴돌거든요. 근데 순간 저 글씨 보고 너무 힘들어요 이 노래가 생각났어.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지 마요. 이런 날 다이어트 하잖아요. 훅 가요.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 비키니 입을 일 없잖아요. 하지 마. 근데 진짜 어떻게 두 마리를 나 이렇게 다 먹지?
말도 안 돼. 나도 먹으면서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어떻게 다 먹지? 나도 틀렸어. 아니, 입을 일이 없어요. 입을 일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어. 망. 닭 다리만 있는 거예요? 다리하고 허벅지 살. 난 좋아하는 거 마지막에 먹으니까. 아우, 목구멍 따구라. 야, 이거 엄청 짠산 심하네요. 아이고. 와, 새우. 새우 좀 먹어보자. 와우, 여기 새우 내장 보소, 내장. 여기다 좀 내장 흔들어 놔야지. 이따 찍어 먹게. 맞아, 그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결혼하셨다고. 갑자기 파워님 강퇴됐어? 깎을게요. 열심히. 우리 방에 정말 예쁘고 착한 처자들 많거든요. 그리고 멋있고 능력 좋은 남자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다들 어떻게 사랑의 스튜디오 한번 해? 야, 사랑의 스튜디오가 웬 말이냐? 와, 나 진짜 옛날 사람이다. 아는 사람 있어요? 저걸 다 먹네. 아니, 아직도 안 먹었는데요? 새우, 새우, 새우. 방짝 놓친 데다. 그죠? 나좀 놓친 데 같았지. 사랑해 스튜디오 그래갖고 하트 뿅 연결되면 하트 뿅. 너무 맛있어. 새우 어쩔? 아, 여기 맛있는 애들 지금 세 개, 허벅지살 남았고 다리 두개 남았어요. 허벅지살. 요 부분 또 기가 막히지. 요 껍데기 또 기가 막히지. 요 아는 사람, 요 엉댕이살. 요 엉댕이살. 요게 엉댕이 운동 많이 한 애들만 있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 아, 비 올라 그러나? 바람이 좀 시원하다. 아까 여기 새우 내장 있었던 소스 찍어가지고. 데스노트 적히기 전에 얼른 추천들 좀 눌러주셔야겠다. 소스.
와, 진짜 나 은근 두 마리를 세상 순삭을 해버렸네. 지금 총 네 조각 남았어요. 이거부터. 아, 이거 어쩔. 아, 이 껍질 어쩔. 다 껍질. 이거 엉댕이살. 여기. 얼른 가져가요. 내가 먹을게. 입맛이 돌아왔구만. 안 들어왔었어야 돼. 입맛이 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세상 힘들게 하는지. 내가 양심상 하나 준다. 아. 이거 가져가요. 와서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 허벅지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나머지 요거 닭다리를 뜯도록 할게요. 그래, 이거 두개 하나씩. 우리 로미님께서, 쌤 후식은요? 로미님 양심 좀 있어라. 야, 파스타 두 접시에 닭두 마리 뜯었는데 세상에 후식을 말하다니. 나도 양심 좀 있자. 나도 양심 좀 있어야겠어. 있잖아, 쌤. 아니, 나 지금 후식 그 뭐지? 바구리가요. 다 이제 바닥이에요. 좀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채워주세요. 토요일날 뭐 샀냐고요? 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나 잤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밥 먹고 진짜 대충 치우고 잤어요. 여기 물좀 빨고. 여기 지금 물이에요, 물. 얼음물. 얼음물 빨고, 여기에 사이다 조금 타기. 나 너무 세서 못 먹겠어. 트름이 계속 나옴. 그러니까 물 많이 넣고 콜라 타 먹기. 이렇게.
따끈따끈하. 아, 이거 뭐, 맹길까요? 그만 먹을까요? 이거 아까 누구 주기로 했는데. 아니, 아까 이거 누구 주기로 했어. 저거 누구야? 우리 회장님하고 줄님. 내가 대신 맛봐주겠어. 다리 몽생이부터. 다리 몽생이부터. 위에 좀 파먹고. 위에. 닭다리, 닭다리, 양념, 자자자자, 아, 닭다리, 양념. 그게 후라이드로 후스도 섞고 갔으면 좋겠다고? 와, 이거 마지막이다. 다 먹었다. 오, 마지막! 마지막 닭다리.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이제 온 치킨처럼 뜨거운 느낌으로다가 너무 뜨거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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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이거 찍어 먹어야 돼. 연말 드레스 입는 건가? 아, 아직 베비도 안 됐는데 무슨. 와, 진짜 끝났다.
마무리로 물탄 콜라.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기요에서 할인 쿠폰도 받아서 저는 한 7,000원 정도 아껴가지고 이렇게 할인받아서 두 마리를 시켜봤는데요. 후라이드로 두 마리를 먹었지만 그래도 양념치킨 먹은 것처럼 맛있었다는, 뭔가 내가 이득받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느낌은 뭘까요? 그죠? 여러분도 맛있는 말복 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말복 지났으니까 좀 더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날씨 조금만 더 우리 버텨봅시다. 그러면 이제 선선한 가을 오니까요. 우리 지금 잘 여름 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